흑삼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일단 전이 빠질 수 없고요. 추운 날 얼큰하게 입맛 당기는 어죽에도 흑삼을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. 또 쌉싸름한 흑삼은 백숙과도 잘 어울리고요. 백설기에 건포도 대신 흑삼을 잘게 잘라 넣으면 달지 않으면서 특색 있는 맛이 되는데요. 인삼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에는 얼마든지 흑삼을 넣어 응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어죽을 잘 못 먹어요. 그래요? 그런데 이 흑삼이 들어가서 그런지 별로 잡내도 없고 맛있네요. 아, 인삼 성분이 그 민물고기의 그 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제거해주는, 중화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합니다. 아유, 죽이네요. 그렇죠. 죽입니다.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. 그러게요. 이 끝맛은 단맛이 살짝 나면서 오묘해서요. 음식만 살려줍니다. 너무 좋아졌어요. 흑삼에 들어가면요, 요리가요 다 풍미가 생겨요. 특히 아홉 번 찌고 말리면서 사포닌 성분이 더 높아졌으니까요. 약재로도 식재료로도 참 좋습니다.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서 가장 음식에 궁합이 잘 맞는 재료가 또 인삼이고, 그걸 원료로 만든 게 또 흑삼이거든요. 그러니까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겁니다. 아, 좋네요. KBS